네, 24년 5월 7일 교정 경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돕는 자, 지키는 자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2018년 1월 달에 외로운 부,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장관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울증이나 어떤 고독이나 이 분노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인식한 그 내용인 거죠.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 외로움이란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어떤 위험성을 나타내고 또 매일 15캐피 이상 피는 그 흡연의 위험성, 그리고 심지어 비만보다 두 배나 더 위험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매년 이 외로움, 이 고독을, 고독이라는 문제 때문에 매년 5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의 간섭을 싫어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체면 문화 또 예절 이것 때문에 좀 어른들이 그렇게 간섭하면 마음에 싫어도 그냥 이해하고, 근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제 MG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한다, 싫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량에서 이제 뭐 꼰대라고 좀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간섭은 싫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노터치 해라, 그런 게 점점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굳이 MG만 아니더라도 이제는 서로 이제 오지랖 넓은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니까 뭐 밥도 혼자 먹고, 옛날에 혼자 밥 먹으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혼밥, 그다음에 혼자 영화 보고 혼영, 또 혼자 술 마시고 혼술, 심지어 여행도 혼자 가는 혼행, 뭐 그런 시대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다 일상적인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역설적인 사실은, 혼자 밥 먹는데 그 혼자 밥 먹는 영상을, 누군가 혼자 밥 먹는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별풍선을 쏜다든지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먹방을 보면서 별풍선을 쏘는 것을 가리켜서 낮은 단계 우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하고 직접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관계를 가지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것은 부담스럽고, 대신에 이제 외로운 거는 싫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내가 주도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선점하고 부담 없이 필요할 때는 내가 보다가 필요 없으면 내가 끊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스턴트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단계를 낮은 단계 우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전 성경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해서 적절한 도울자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줘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이 혼밥할까봐, 혼행할까봐, 혼행할까봐, 외로울까봐 지은 그 대상이 바로 하와, 이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만 일방적으로 아담을 돕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죠. 사람은 그 한자에도 사람인 자가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홀로 사는 섬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관계를 담을 쌓고 히키코모리처럼 내 혼자 살고 외부의 도움 없이 살고 그렇게는 사는 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보다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리고 오늘 돕는 자라 그랬는데 다르게 말하면 도우는 자, 지키는 자잖아요. 요 성경 몇 장 뒤에 가면 첫 번째 범죄였던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이렇게 죽이죠.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때 말할 때 가인이 좀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예,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자로 세우시고, 또 실패했지만 가인에게, 아벨에게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라고 만드셨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 혹시나 내 주변에 나의 관심과 도움 필요한 자가 없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라고, 또 간섭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 충분히 내가 희생해서 돕는 거는 만족하는데, 남의 도움 받는 거는 왠지 좀 부담스럽고 끌어지는 게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도움 받는 것도, 내가 힘들고 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큰 용기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도와주셔서, 그렇게 도울 자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고 씌우셨는데, 잘 돕고 잘 지켜주는 그런 한 달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